네, 안녕하세요. 저는 캠프 그리브스 문화재생 사업 전시 담당하고 있는 이희윤입니다. 저희 캠프 그리브스는 저희 휴전 협정이 조인된 지 직후부터 생긴 미군 부대 중에 하나고요. 거의 50년 넘게 주둔했던 부대입니다. 근데 그것을 저희가 한미 토지 관리 협정에 따라서 2007년에 국방부가 반환을 받았고요. 또 정전 60주년을 맞이해서 2013년에 뉴스호스텔을 이제 개관하면서 본격적인 문화재생 사업에 대한 틀을 잡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임진강을 바로 옆에 하고 있고요. 그래서 강 너머에는 임진강 평화놀이공원이 있어요. 지금 민간인 통제 구역에 있는 캠프 그리브스에서 2km 더 가시면 이제 비무장 지대가 있고요. 비무장 지대에서 2km 더 가시면 휴전선이에요. 캠프 그리브스에서는 5월 17일부터 지금 6월 30일까지 그 DMZ 캠프 그리브스 기억과 기다림전을 하고 있고요. 또 다른 체험 프로그램으로는 작년에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었던 태양의 후예 드라마 체험 프로그램을 또 운영하고 있어요. 여기가 민간인 통제 구역 내에 있다 보니까 개인으로 방문은 좀 어려우시고, 이제 보통은 이제 단체로 많이 오고 계십니다. 또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간인 통제 구역 내에 있다 보니까 개인으로 방문, 보통은 이제 단체로. 기억과 기다림 전시는 이 지역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기억을 하고 미래를 적극적으로 기다리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전시입니다. 기획 전시관은 예전에 콘센트 막사라고 불렀던 콘센트 막사를 이제 리모델링해서 활용하고 있고요. 강주리, 김서량, 허수영 씨 작품을 이제 지금 전시하고 있습니다. 다큐멘터 1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재경, 김동호 작가의 작품이 있는데요. 실제 이상거족 분이 평생 꿈꿔왔을 그런 순간을 조각상으로나마 이루어드리고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도큐멘터 2권 같은 경우에는 캠프 그리브스에 실제 주둔했던 부대들의 약사를 저희가 좀 수집을 해서 전시를 하고 있고요. 남의 나라에 와서 뭐 지뢰 위험이 항상 있고 북한군과의 교전 위험이 있고 또 취침 시간에는 항상 대남방송에 들리는 그런 곳에서 이 사람들이 자신들의 청춘을 어떻게 보냈는지 한번 생각해 보고자 만든 곳입니다. 처음에 여기 왔을 때왜 캠프 그리브스가 이 공간에 생겼나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한국 전쟁이 있었지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조금 우리가 지나간 시간을 좀 기억하고 같이 좀그 아픔에 대해서 공감을 해야 우리가 통일이라는 것을 맞이했을 때좀더 준비된 자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또 그런 시간을 겪으면서 우리 사회가 어떻게 이데올로기라는 이름으로 누군가를 포용하고 누군가를 배제했었는지 생각해보고 앞으로 또 이질적인 존재들이 많이 생길 건데 그런 존재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대해야 되는지 하는 그런 태도를 좀 생각해보고 좀 연습하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좀 생각해보고, 좀 연습하는 그런 태도를 관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저희 전시 오실 때, 뭐 쉽지는 않으시겠지만, 많이 오셔서, 뭐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고,
앞으로 여기서 무슨 일이 있어야 될 것인가 많이 생각도 하시고 또 오신 분들이랑 얘기도 하시고 그래서 좀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그런 공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